야, 인생 무슨 삼류, 건달, 누아르, 조폭 영화만 보고 자랐냐? 20살 이상부터는 주먹이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의 권력인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되는 거야. 물리적인 그게 뭐 어디까지 통할 것 같아. 맞자네. 예, 뭔 유치해. 예, 유치해. 그 물리적인 힘은 중학교 때나 통하는 거고, 그 성인 되면은 물리적인 힘보단 자신의 위치에서 나오는 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 그건 맞긴 한데 주먹 얘기 나오면 왜 자꾸 그 소리 하냐고? 야, 내가 나이가 36인데 뭐 하겠냐? 나 애초에 싸움도 잘 못해. 그냥 다 뭐 아니 방구석에서 방송만 해갖고 몸뚱아리에 지금 뭐 근육도 없고 그런데 그게 뭐 저기라고. 아니 물론 나도 놀 때가 있었지. 나도 몸에 근육이 있을 때가 있었어. 어? 그때는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 내 몸에 근육량이 없고 다리 얇고 팔다리 얇고 그냥 어? 배만 툭 튀어나왔는데. 성지고 통 먹고 나온 거 맞냐고? 그거는 맞아. 성지고 짱 먹고 나온 건 맞아. 그 고3 때. 근데 내 나이가 그때 20살이었어. 1년 꿇었잖아. 짱 먹고 나온 건 맞아. 첫날 가갖고 두 명 뚝뚝값 했어.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 시비도 안 걸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그때 헬스도 하고 내가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었나봐. 왠지 서울 애들 좆밥 같아갖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왜냐면 생각을 해봐. 어? 목포, 뭐 전주, 군산 이런 데서 좀 약간 그 예고에서 그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고등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어? 처맞던 걸 잊으려고 소설 수능. 아, 이게 아니라 그 아 근데 뭐 솔직히 나 지금 나이가 36인데 뭐 짱 먹고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지. 근데 내 졸업사진을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 포스가? 어? 내 이때 20살 때 사진 이런 거 보면 느껴지는 거 없어? 어? 안 느껴져? 전혀 없다고? 그럼 이 사진 어때? 이때 산으로 훈련 가고 그랬었거든. 조폭 수업 받으면서. 저 때가 이제 그 운문산가 하는 데가 있어. 엄청 시골이야. 그 소싸움 하는데 거기 지역 이름이 뭐지? 반대 지면 방 잘 사다 줄 것 같다. 소싸움 하는 데가 어디지? 예? 소싸움 하는 데. 청도, 청도. 청도 저기 운문사 뒤에 있는 산인데 저게 그 산 오르다가 반달곰을 마주쳤어. 반달곰. 반달곰을 봤대니까. 그래가지고 반달곰이랑 싸우다가 싸우다가 앞발에 맞아가지고 그 코피 나와갖고 그거 막은 게 저 사진이야. 산으로 훈련 갔다가.
너네 이거 사진 봤어? 그때 주먹구 된 거냐? 어? 너네 이거 보고도 뭐 믿겨지는 게 없어? 이거 나야.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 없어? 약간 눈이 실베스타 스텔론 같지 않아? 너네 이때 내 모습 못 봐서 그래. 반에서 애들 시끄럽게 떠들고 나 졸업식 때도 애들 막 들떠가지고 있길래 내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거 조용히들 해라 하면은 조용해져. 그랬었어. 어. 그래서 어쩌란 거야? 다쳐! 아니 형 성지고 장 먹고 나온 거 박종덕이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 박종덕 아저씨가 나왔던 성지고랑 박종덕 아저씨는 성지고를 안 나왔어. 그리고 어 성지고라고 막 이렇게 소문이 돌았을 뿐이고 그게 컨셉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성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박종덕 아저씨는 성지고로 나오지 않았어. 진짜로 성지고 나온 사람 나밖에 없어. 성지고가 화곡 캠퍼스가 있고 발산 캠퍼스가 있어. 근데 발산 캠퍼스에서 나온 애들은 사실 뭐 이거 꽤나 쓴다는 애들은 없었어. 진짜 리얼 캠퍼스는 화곡 캠퍼스야. 네. 거기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 나이대 청소년들이 오는 곳이었거든. 나처럼 1년 꾸른 애들 뿐만 아니라 막 24살, 25살 꿈막 있고 막 그랬었어. 졸업장이라도 딸라고 온 거야. 자존심 다 죽이고. 자기가 너무 자기 그 이게 너무 세갖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얻으려고 자존심 죽이고 온 사람들이지. 근데 내가 그 예술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 1년 꿇고 그때 인생의 최대 암흑기를 맞이하면서 거의 조폭 생활 하듯이 이제 생활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가고 맘 잡고 진짜 엄마가 졸업장이라도 따라 오케이 1년 동안 사고 안 치고 학교 잘 다녀야겠다 성지고로 간 거야. 근데 첫날에 그냥 애들 기선제압한다고 그냥 두 명을 패버렸어. 앞자리에서 쳐다보길래. 그러니까 내가 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근데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첫날에 애들이. 쟤 누구야? 이러면서. 근데 약간 그 좀 이방인 취급 받는 거 같고 나는 내가 잘 몰랐는데 티처이세요. 이거 꼭 보여줘. 블랙 할게 너. 그러니까 나는 학교를 이제 첫날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조용히 그냥 진짜 정말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 이렇게 있었어 그냥. 있었는데 앞자리에서 자꾸 막 이방인 취급하듯이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서 막 몰라? 이러는데 그 듣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4명인가 있었는데 날 딱 쳐다보면서 야! 야! 반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야! 야! 하더라고. 참았지. 야 뒷자리 야! 하는데 거기 그 사람 그 형이 아마 24살인가 기였을 거야. 제일 나이 많았어 반에서. 나 봤어. 전화 갔니?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사실 그때 좀 사투리를 썼지. 보다가 얘기했지. 으따대고 반말이냐?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안 좋더라고. 하면서 딱 일어나더니 오더라고. 와가지고 근데 막 뒤에서 말리고 막 이러길래. 그렇다고 할머니를 뵈면 어떡해? 말리길래.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오발탄. 오발탄으로 정리를 했어. 어. 또 그 와중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때리면은 죽일 수 있다라는 그거를 누가 웃지? 누가 웃지? 그러게 누가 웃지? 누가 웃었지? 웃음이 나오냐? 아니 풍경상 맞는데 형 얼굴이 좀 웃긴 것 같아. 오발탄. 오발탄으로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때리면 진짜 기절을 하는지 급소가 어딘지 전에 내가 말했잖아. 청도 그 소사마한테 거기 운문사 뒤에 있는 그 산 거기서 이제 곰이랑 싸우기도 하고 어 그때 진짜 훈련을 많이 했었어 갖고 오발탄의 참맛을 어. 한번 보여주자. 반달곰이랑 그때 싸웠던 곰은 마주쳤던 곰은 어미곰이었어. 어미곰. 싸우면서 태클 딱 들어가고 밑에 보니까는 고추가 없더라고. 남자였으면 죽었지. 애비곰이었으면 내가 진짜 털 다 뽑아버렸을 텐데 어미곰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킬 훅으로 그냥 다리만 부러뜨리고 그러고 보냈어. 요즘 뭐 주짓수니 뭐니 뭐 많이 하잖아 훈련들. 난 그때 주짓수 기술을 난 알고 있었지. 아무튼 그래서 잘못 때리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가 내 인생에. 내 엄마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 야인시대 봤지? 김두한 싸울 때 김좌진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두하나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런 것처럼 엄마 말이 떠오르더라고. 고등학교는 꼭 졸업해라. 엄마 소원이다.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훅 한 방으로 잠재울 수 있는데 내 훅은 또 뭐야. 그냥 이렇게 나가는 훅이 아니잖아. 나는 러시안 훅이잖아. 러시안 훅. 잠깐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훅이 아니라 러시안 훅이잖아. 이걸 쓴 사람이 러시아의 그 이고르 보브찬친 그리고 그 주먹을 효도르가 배웠어. 그 다음이 나야. 그 다음이 나야. 나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았지. 제발 정신병원부터 가보세요. 그래서 러시안 훅을 날리는데 엄마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 태훈아 고등학교는 졸업해라. 주먹에서 손을 펴서 오발탄으로 뺨을 때릴 때 또 귀 이런 데 때리면은 또 바로 그냥 고막 나간단 말이야. 보청기 해줘야 되잖아. 보청기 가격만 480만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오발탄으로 턱 탁 돌렸지. 순간에 그러니까 탁 탁 삭 탁 이렇게 해서 탁 탁 탁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턱 돌려갖고 바로 그냥 쓰러지더라고. 얼마나 쎘는지 거품 물고 막 발작하더라고. 그래서 뒷주머니 손수건 꺼내갖고 입에 그 거품 닦아주고
그러고 나서 조용해지더라고. 그냥 조용해지더라고. 그게 전부야. 접었지 이제. 그런 저거는 진짜 사람 죽일까봐. 그 인터넷 장애 업체에다가 내가 자꾸 지워달라 그랬는데, 윤태훈 목욕탕 썰, 뭐 윤태훈 성지고 썰 이런 것도 구글에 치면 아직도 나오니? 나와요. 지우라니까 애들이 자꾸 올리네. 그만해 얘들아. 난 그래서 좀 웃겨. 요즘 뭐 싸움이 어쩌고 저쩌고 막 덕투기 한 사람들 뭐 저 유튜브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재밌더라. 내가 별명이 원래 야마가 좀 남자는 야마가 있어야 되잖아. 좀 야마훈이었어. 야마훈. 이름 되면 알지. 근데 반달곰 때려잡을 정도면 대아이엠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만해라 이제 얘들아. 응? 공소시효 아직 안 끝났어. 얘기하지 마. 그만 못해. 그만 못해. 말투 귀엽네. 코트에 얼마 써면 너랑 한 달에 깰 수 있냐? 인터넷이 참 좋아. 익명에 숨어서 그런 말을 짓거릴 수 있는 것도.
옛날에 인터넷이 많이 보급화되기 전에는 너처럼 못했다. 영화 그 파바로티 봤지? 이재훈 나오는 거. 그 롤, 그거, 그 롤모델이 나요. 음악 하면서 성격 많이 죽고 한 거지. 아, 그 모티브가 나요. 싸움 얘기 이제 그만해. 나이도 먹었고 이제 정신도 차렸는데 얘기해서 뭐하냐. 비린내 나는 부두가 겁 없이 살아간다면 그 서러움에 눈물이 나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다시 못 나오네.
야!